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정리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1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사 관리단과 소송 수행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9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9242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부당이득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상가 관리단, 그리고 피고는 공용부분 무단 점유자입니다. 이제 파기 환송된 사건인데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2016년 5월 27일 날 관리단 집회에서 14명의 대표위원을 선임을 합니다. 그리고 의장이 대표위원의 역할을 공용부분의 관리라고 언급을 합니다. 언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표위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이 대표위원회가 2019년 4월 5일 날 피고들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죠. 원심은 부당이득 반환 부분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없어서 부적법 각하하고 인도 청구를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피고는 아마 공용 부분에다가 무슨 뭐 상가의 점포를 열었거나 또는 뭐 문을 달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이런 사람이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관리단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단이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려면 관리단의 이제 의사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종중이 소송 행위를 하려면 종중의 결의가 있어야 돼요. 결의가 있거나 종중의 결의로서 대표로 하고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위임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관리단의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총의 결의가 없기 때문에 소가 각하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심은 이게 지금 관리단의 집회, 그러니까 총회가 없었기 때문에 각하를 한 거죠. 여기는 대표위원회 결의만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렇게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의 무단 사용 시 청구자는 일단 구분 소유자입니다. 구분 소유자. 구분 소유자.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의 무단 사용자는 청구형.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이 집합 건물의 이제 그 관리를 보면 집합 건물이라는 것은 구분 소유자들의 집합이죠. 그냥. 그래서 원칙상으로 법률적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들입니다. 관리단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위임만 받는 사람들, 위임만. 그런데 위임만 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관리단이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건물의 소유자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잘 돌아가서 구분 소유자들이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거나 혹은 구분사 1인이 할 수 있거나 이렇게는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관리단도 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이나 대지 무단 사용 시에 구분 소유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게 맞다. 그게 원칙이다. 그런데 관리단 구분 소유자들의 구분 소유자들의로 구성된 관리단. 이 관리단은 결의나 규약에 따라서 재판상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관리단은 통상의 집회 결의로서 공용 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14인의 대표위원을 뽑았고 그때 공용부분의 관리는 위임을 했다. 그리고 이 공용부분을 위임받은 대표위원회가 그 소송을 결의를 했기 때문에 관리단의 결의도가 유효한 거죠. 그래서 관리단은 법적으로 할 수도 있고 총회 결의에서 대표위원에게 위임을 했고 그 대표위원회의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리단의 총회 결의도 있다고 보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심은 관리단의 집회가 없었기 때문에 부적법 각하를 했지만 대법원은 이런 관리단이 대표위원회에게 위임을 했고 대표위원회가 결의를 했기 때문에 결국 관리단의 결의가 있는 걸로 봐서 이거는 본합 판단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련해서 관리단이 직접 소송의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대법원 판례의 내용이죠. 이 대표위원회 권한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서는 명확하진 않았어요. 아까 뭐였죠? 의장이 뭐 공용부의 관리를 뭐 맡긴다 이렇게 발언을 했을 뿐이지 뭐 규약이 뭐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대법원이 어쨌든 이 대표위원회가 보니까 이 사람 왜 뽑겠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공용부를 관리하라고 뽑은 거고 실제로도 그런 발언이 있었던 걸 보니까 맞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것도 권한을 넓게 인정한 거죠. 대표위원회 권한을. 그래서 대표위원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결의가 총회 결의로 위임받은 대표위원회 결의로서 관리단의 소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 사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